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대의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비대위는 진료교수 가운데 55%인 529명이 휴진이나 수술 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것처럼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이 지금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니월드컵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난동에 혈투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IS가 테러까지 예고한 터라 독일 당국은 치안 강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